오늘 아침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의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야고보가 발언권을 얻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였는데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아모스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구약 아모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예언적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지금 야고보가 이것을 인용하는 것은 만국을 얻게 하리라 하신 이방인에게로 선교가 향하게 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그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원래 이 장막이다라는 뜻은 텐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프레임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걸쳐가지고 쉘터를 삼는 그런 간단한 그 귀신처, 좋은 궁정이나 뭐 확실하게 지은 그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천막이라는 것은 임시 쉘터 정도로 쓸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예를 들면 군대가 전장에 나가서 임시로 설치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런 임시 가건물 같은 임시 처소, 그 다음에 그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그때에 설치하는 그런 부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말하는 천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그런 계획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일으켜서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남은 자들 또 이방 민족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였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부터 그때야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참 전성기인 다윗의 통치 시대나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린 장막, 다윗의 그 집안이 몰락하고 몰락하여서 더 이상 거기에서 왕족을 찾을 수가 없는 그때,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목축을 하고 있거나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처럼 카핀터로 목수로 일하고 있는 그런 집안으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그 집안에 예수님을 보내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궁정에서부터 화려한 그런 시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는 그런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물리적인 힘이나 그런 것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겸손한 말구위에서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을 들어 사용하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으로 다가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화려함이나 물리적인 말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개인의 변화된 삶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모스 9장 그 앞뒤 구절들을 살펴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면 이렇게 아주 무너진 그런 형편없는 상황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님의 그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이방인들이 이 통치에 나올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우리가 보았던 15장 거기에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나라가 물질적으로 풍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나라는 잃어버렸던 권한들, 잃어버렸던 권리들이 회복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요점들입니다. 거기 보면 14절 말씀, 아직도 지금 아모스 9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권세 아래 살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하수인과 같은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겠다. 성령께서 오실 때에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눌린 자를 놓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것, 우리가 그 자유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종로로 타지 말으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있어질 그런 일들을 언급하면서 13절, 14절 하반부의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14절 하반부에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풍성함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냥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생명만 있다면, 그리고 풍성함이 없다면 그것은 황량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넉넉히 채우시는 주님,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 같은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 축복을 도외시하고 물질적인 것만 자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초라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한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5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정착하며 거기에 견고함이 있을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방황하였습니다. 열 하루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를 형편없이 돌고 돌면서 결국은 그 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지는 일을 그들은 맞이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복하여서 유업으로 기업으로 나누어졌던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많은 적의 침공을 받고 지배 민족이 되고 압제를 당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여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방황이 끝날 것이다. 정착이 이루어질 것이다. 견고함이 세워질 것이다. 자유와 풍성함과 정착과 이런 것들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어질 요소들이다라고 아모스 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몰락한 가문, 쉽게 말하면 그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은 몰락한 가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수가 될 정도로 왕족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 몰락한 가게를 하나님이 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화려하고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못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이같이 자유와 풍성함과 정착과 이런 그 약속들을 더불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나는 자유인으로 살고 있을까? 노예로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풍성함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삶은 풍성한가? 아니면 빈곤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나는 정착이 이루어졌을까? 여전히 내 마음은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들에게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심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낮은 곳에서 시작하신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진정한 자유와 풍성함과 정착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